부야. 행복한 계곡에 도착했습니다. 이상하다? 행복한 계곡을 내가 처음 보나? 왜 새 지역 발견이라고 뜨지? 2.5부를 시작하고 내가 한 번도 뭐 여기 온 적이 없던가? 뭐 차라리 잘 됐어. 처음 장소니까 이번 요리 업데이트 되고 나서 뭐 추가된 아이템들 전부 다 볼 수 있겠지. 레서피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아! 생각해보니까 확실히 여길 처음 왔네. 우리는 그 고속도로 쪽으로 갔었지 행복한 계곡으로 오지는 않았었거든. 재밌겠다. 그런 김에 지도를 그리자고? 전제인데? 근데 진짜 조금 그려진다. 난 아직도 행복한 계곡의 맵을 잘 몰라. 기억이 안 나. 뭐 열심히 싸돌아댕기다 보면은 언젠가는 뭐가 나오겠지. 밤이 되기 전까지는 그래도 뭐 발견하지 않을까요? 뒤에서 이렇게 늑대가 오노? 원래? 양쪽에서 날리네? 괜히 어줍잖은 곳에 갔다가 길 잃지 말고. 아, 이걸로 쏴볼까? 보니 라이플! 보니 아니게 쏴버리는 라이플! 장전됐으네. 아니 근데 이거는 위력을 지금 체감할 수가 없어. 이거 쓰지 말자. 아깝다. 이제 총알도 슬슬 모아야 되는데. 아 근데 이거 지도 그리면서 가다가는 밤 순식간에 되거든요? 날씨도 막 갑자기 안 좋아질 수 있는데? 잠깐만 지금 오로라 뜨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닌가? 아직 밤이 안 됐을 뿐이에요? 빨리 가자. 좀 위험하다. 곰을 발견하면 잡아볼게. 이 본의 아니게 쏴버리는 라이플로. 어? 아니 어? 아니 어? 바로 찾아버렸는데? 잠깐 여기가 꽤가 어디야? 어디랑 이어져 있는 거야? 아, 여기가 여기구나. 오케이, 오케이. 야, 잘 됐다. 그림 한번 그리고. 야, 씨, 넓다. 마, 튀기네. 후후! 좋아, 좋아. 진짜 본의 아니게 찾았네. 이게 다 본의 라이플 덕분 아니겠습니까? 열어.
일단은 고철 소리 가능하지 않나? 고철 다섯 개가 필요합니다. 아, 하나가 모자라네. 야, 근데 배터리는 어떡하냐? 어? 여기에 배터리가 없으면 우리 진짜 큰일 난 건데. 배터리 들고 여기까지 오라고? 제정신임? 와, 우리 아이템 뭔가 뒤지는 거 되게 오래간만인 것 같지 않아요? 야, 밤에 가는 거 얼마만이냐? 와우, 라이플 타냐? 어, 퓨즈 맛있어요! 진짜, 진짜 배터리 하나만 주시면 안 될까요? 진짜 사랑합니다, 덜렁다크. 진짜 앞으로 더 착하게 살게요. That'll come in handy. 어? 리볼버 탄약? 숫돌 같은 것도 하나 나오면 참 좋을 텐데. 여긴 참 묘하게 먹을 게 많아. 어? 나 배고파? 좀만 참어, 사내가. 사내 녀석 이런 것도 못. 어? 전선 좋다. 전선 좋아. 전선 하나만 더 찾으면 되거든? 제발. 아, 있다. 나이스! starting to weigh me down. Okay. 이거 잘라서 고철을 얻어주고. 뭐야? 아이, 미친, 어두워서 자르다가 말았어. 아, 일단 무거우니까 바로 나가서. 아이고, 어두워. 나름 역사적인 장면이니까 불을 켜두고 고칩시다. 기름이 좀 들더라도. 전선 수리. 와, 이러니까 진짜 불 켜놓고 수리하는 것 같다. 퓨즈 수리. 배터리 소리. 새 걸로. 나이스. 이제 금속 부품만 수리하면 바로 끝나나? 금속 부품. 내일 하지 뭐. 또 찾을 건 없나? 어? 아, 여기 딱 고철이 하나가 탁 있네. 야, 진짜 아낌없이 주는 초소다. 어? 뭐 부족함이 없어요? 미쳤습니다, 그냥. 왼쪽도 치워주고. 오케이, 됐어. 스위치 온. 오케이. 자, 이제 행복한 계곡, 고요한 강 협곡, 블리긴넷에서 신호를 조사해야 됩니다. 행복한 계곡은 여기잖아요, 그죠? 신호를 조사한다?
야, 그리고 기가 막히게 지금 오로라 떴거든요. 신호를 조사하라고 했는데 지금 너무 멀리 있어서 그런가 뭐 딱히 신호가 잡히는 건 없는데? 아 근데 이대로 나가기에는 내가 멀 정도가 지금 어? 아 이게 전기 들어온 소리구나. 어? 어? 뭐 잡힌? 어? 뭐 잡힌다 야. 파란색이 잡히는 건 처음이거든요 지금? 빨리 가자. 아 이거 아 멀쩡도 어떻게 하지? 이거 먹고 3시간만 자자. 아니 피 멀쩡도를 감소시킬 순 없어. 허브티를 마시자. 허브티를 마시고 허브티를 마시고 딱 1시간만 자는 거야. 어우 야 이거 전선 밟으면 안 된다. 된다 진짜. 2시간 자자. 2시간 2시간 자면은 아주 좋아질 거야. 어때? 별로 안 좋아졌네? 그냥 가자. 그럼 커피를 마시자 그냥. 커피 마시고 팬케이크. 좋아요. 이제 빠르게 여기서 나와서 이게 벙커 표시가 맞는지 난 잘 모르겠단 말이야. 근데 여기로 가면은 우리 떨어져 죽지 않을까요? 이게 맞나? 돌아서 내려갑시다. 로프가 없냐고요? 안타깝게도 로프를 걸 수 있는 장소는 있는데 로프가 없더라고요. 내가 막 너무 제대로 둘러보지는 않았었어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데 꼼꼼히 살펴볼 만한 시간은 없을 것 같고. 와 진짜 높네 여기. 한참 걸릴 것 같은데 괜찮겠지? 야 발 작살나겠다. 어? 생각보다 빨리 내려왔네. 뭐야, 여기야? 이 위야? 어? 아 여기 어떻게 올라가? 아 맞아 그 저번에
그 기찻길에서도 이게 잡히기는 했었는데 언덕 위였거든요? 이거 어떻게 올라가지?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있기는 할 거야. 찾아보자고. 어? 아닌데? 더 뒤야. 어, 훨씬 뒤다. 저 언덕보다. 언덕을 건너서네. 뭐야? 야! 잠깐만요. 잠깐만요. 무빙, 무빙. 야, 무빙. 무빙. 아, 왜 그러실까? 얘 여기로 못 온다. 차라리 잘 됐어. 죽이자. 엄마, 엄마, 엄마. 잡혔다! 야, 잠깐만, 오로라 곰이면! 설마 죽나요? 제발. 어, 일단 안 죽었고요. 와, 살았다. 이거 일단 멀리 도망가야 돼. 이거 죽는다. 야, 무전이 지금 문제가 아니고. 아니, 지금 빨리 도망부터 가자. 진짜 위험해. 나 진짜 위험해. 와, 잠깐만요. 와, 씨. 와. 서도. 그 다음에. 됐어? 와, 아우, 손 떨려. 와, 씨. 와, 어떻게 바로 옆에서 곰을 만나냐, 오로라 곰을. 옷은 괜찮나? 와, 만신창이. 바지가 거의 찢어지기 일보 직전이고 나머지는 그래도. 뭐야 이거? 아, 벗겨졌었는데 다시 입으면은 되고. 깜짝이야. 아, 근데 이거 수리하면 25분? 괜찮은 것 같은데? 수리하자. 아이, 왜 실패 95%의 확률인데. 장난하나 진짜. 급할 때 참 개판이 많이 나요, 이 게임은. 일단 돌아서 마저 가볼까요? 아, 머리 아파, 나 지금. 아, 머리에 힘이 너무 빡 들어가가지고. 어? 뭐야? 죽었어? 어? 야, 곰 한 대 맞고 죽었어? 저 진짜 죽은 거 맞냐? 아, 예, 나중에 확인하자, 야. 됐고. 저 우리가 중요한 건 곰이 아니고요. 곰의 생사가 아니라. 너무 강의 한가운데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뭐야? 이쪽 방향인데? 어? 지금쯤이면 거의 다 온 것 같은데? 어? 저건가 봐! 이거다! 이게 뭐야? 우와! 이게 뭐야? 야! 아니 그냥 벙커가 아니라 특수 벙커네. 와! 대 벙커 베타. 와, 진짜 온몸에 소름이 싹 돋았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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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lant fuel could be useful. 와. 와, 열어볼게요. 와! 면담 녹취록? Session 12, Project Medical Officer interviewing patient 7. Back to the third instance. Find the bridge between them. Trying to. Okay. It starts the same as every other time. A dark room. Square. I feel the wall behind me, and I can barely make out the walls to the right and left. Smooth, like steel or glass. I can't see the wall opposite me. It's too dim. I walk forward and that's when I notice it. Every time, the pit. Just a hole in the floor, really. It's funny, the floor seems to slope a little bit as it reaches the edge. But the floor is made of bricks. Bricks that start to bend. Best I can tell. And the end? The last image you can remember? That's when it shows up. What shows up? Can you describe it? From across the pit, where the other wall should be, something darker than everything around it, sort of floating. It moves to the edge of the hole. No face. Just a moving shape. A shadow. Is it me? My face? God damn it. Man, that's when I wake up. Every damn time. 이게 무슨 소리야? 덜렁다크의 스토리 모드 말고 다른 스토리가 있는 거야, 지금? 이게 뭘까? 이게 무슨 내용일까? 지금 이것만 들었을 땐 전혀 모르겠는데? 와, 주방도 있고, 와.
템 통조림 오랜만에 보네. 보안실장일지. 이거 읽는 동안 계속 기름이 달기 때문에 집어넣고. We ran power to Rüdiger's machine for the first time yesterday. It was nothing like what they predicted, even at half energy. I still have no idea what the end game for all of this will be. The whole project. And I'm seeing now that few of the men building it do either. It's all over their faces. All this time underground isn't helping their morale, but I'm confident our fragile truce will hold until we're finished. We worked hard to make it this far after what happened to Team 3. But afterwards? Impossible to say. 이 기상 변화가 완료한 목표 벙커 베타 수색. 어? 아, 행복한 계곡에서 신호를 조사하십시오가 그거네. 벙커 찾는 거네. 숨겨진 벙커를 찾는 거. 아, 보자면 이 이상 기후가 급격하게 온도가 떨어진 게 이유가 있는 건가? 뭔가 원인이 있나 봐. Never would have thought to look here. 아, 그리고 여기 너무 잘 돼 있는데요. 여기에 개인 캐비넷들도 많고. 와, 근데 진짜 지금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머리가 어지러지래. 이건 뭐야? 처음 보는 통조림이 있네? 통조림 천지네. Is it food or? 와, 씨. 안타깝게도 막 파밍이 엄청 개쩔고 그러는 건 아닌데 그냥 이 존재 자체가 개쩔긴 해요, 그죠? 이건 뭐야? 빗자루. 일단 여기에서 하룻밤 자고. 전선이 꽤 희귀하니까 전선만 챙겨가자. 퓨즈는 은근히 많고 배터린 들고 갈 수도 없고. 아, 근데 퓨즈는 챙기자. 무거운 망치 가져가서 그 도토리나 뽀갤까? 아, 근데 망치가 몇 킬로더라 이거? 2킬로네. 들고 갈만한데 의외로? 아, 일단 모르겠고 자자. 빨리 자. 자고 일어나서 생각해. 진짜 오래간만에 플레이해보는 덜렁다크. 이어서 가봅시다. I need something to drink. And soon. 이런 곳에 와서도 물을 마셔야 하다니. 물이 생각보다 많이 남지 않았군. 이게 뭐 처음 보는 캔이기는 한데 엄청 막 성능이 좋다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냥 바로 먹어봅시다. 이걸로 뭐 새로운 요리를 만들거나 할 수 있나요? 그런 건 없는 듯. 야, 이거 열심히 만든 건데 썩었다. 썩을라 그런다 이거. 이거 먹으면 멀쩡도가 줄어드나?
일단 먹자. 유통기한도 얼마 안 남았는데. 아 그러네. 멀 정도가 줄어드네. 에 너무 어둡다. 근데 나 왜 이렇게 오래 잤어? 하루 더 자고 갈까? 아이 물도 있네. 다 가져가. 화장실에 변기물이 더 있을 것 같은데. 아니 여기가 아니고 양동이. 존맛. 어? 잠깐만. 어? 이번에 패치로 바뀌었나요? 변기물을 떴는데 이제 위험함으로 뜨네? 여기만 그런가? 뭐야 언제 바뀌었지? 난 나갑시다 이제. 엄청 좋은 경험이었어요 그죠? 자 이제 우리는 고요한강 협곡에서 신호를 조사하고 블리길렛에서 신호를 조사하면 됩니다. 우리의 목표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네요. 고요한강 협곡 블리길렛. 고요한강 협곡? 언제 가노? 왜 또 위쪽이야? 여기가 지금 행복한 계곡이니까. 블릭 인렛을 먼저 갑시다. 우리가 벙커 베타를 수색했으니까 다른 곳도 가면은 다른 벙커들이 있겠죠. 알파와 세타가 있지 않을까요? 그 와중에 고기능 백팩은 아직 못 얻으셨죠? 그쵸? 고기능 백팩은 내 기억으로는 잿빛 협곡에서 얻을 수 있는 걸로 아는데 이쪽은 지금 근처도 안 갔어요. 이 목표를 다 이루고 나서 이제 팀버 울프산 블랙록 잿빛 협곡을 위주로 둘러보도록 해야겠죠? 무스는 봤습니다. 무스는 많이 봤고 많이 밟혔고요. 힘들었죠. 네. 근데 여기가 어디냐? 아니 지도도 한번 그려볼까? 여기 벙커 표시가 되나? 와 근데 진짜 완전 구석이다 여기. 무전기가 없으면은 절대 찾을 수가 없는 위치인데? 근데 이게 만약에 무전기가 없어도 위치를 알고 있으면은 뒤질 수 있는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하긴 하다. 아 그냥 완전 맵의 구석이네 여기. 발걸음이 가볍군요. 저번에 죽었던 곰이나 다시 파밍하러 갈까? 아니 나 진짜 무전기만 보고 와서 여기가 어딘지 정확하게 모르겠어. 기억이 안 나. 아 참고로 저 벙커에서 하루를 마무리했을 때 플레이를 잠깐 오랜 기간 동안 멈췄었는데요. 그 이유가 덜렁다크의 치명적인 버그가 갑자기 발생이 돼가지고 플레이를 하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화살이 하나밖에 없네. 들어온나. 장전. 야 장전 장전. 야 장전하라고. 빡대가리야. 아니 화살 하나만 들고 다니는 거 되게 위험하네. 자동 장전이 안 돼. 막 뭐 있어야 될 캐비넷이 맵에 없다거나 아니면은 내가 열심히 모아놓은 캐비넷 안에 열심히 모아놓은 아이템들이 갑자기 증발한다거나 그런 버그가 있었어가지고 지금 되게 오래간만에 플레이를 하러 왔는데
지금도 그 버그가 좀 잔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템을 한 곳에 모아두신 분들은 좀 조심을 하셔야 돼요. 뭐 물론 이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갈 때쯤이면은 버그를 다 고치고 막 백덤블린 350번 할 시간이기는 하지만 버그가 아직 안 고쳐질 가능성도 있으니까 일단 말씀을 해드리자면은 보통 저는 지금 그런 플레이 방식을 하고 있진 않지만 아이템을 많이 먹어놓으면 보통 캐비넷에 모아두잖아요. 한 곳에다가 찾기 쉽게. 근데 그 상태에서 캐비넷 주변에서 총을 쏘면은 아이템이 다 증발한대요. 좋은 도구다. 100%짜리 바꾸죠? 아 근데 진짜 제작을 뭐 많이 안 해서 그런가 이거 왜 94%냐? 거의 안 달았네. 지금은 몇 화쯤 될 것 같냐고요? 25화? 지금 우리가 유튜브에 올라간 게 15화지? 그러면 25화. 10화 정도 앞서 있네요. 근데 진짜 확실히 좀 빨리 따라잡긴 했다. 그지? 우리 쉬는 동안 유튜브가 연재를 열심히 했어. 시즌 2는 몇 화까지 나갈 것 같아? 한 40화? 다 부러졌네. 이제 침낭 나온다. 올해 쉬는 동안에 약간 자잘하게 패치가 됐나봐요. 일단 이제 변기물은 위험한 물로 습득이 되는 것 같고 침낭 업그레이드 된 거 이제 여기 인벤토리에 들어오네요? 좋다. 자잘한 거 좀 편의성 업데이트 된 것 같은데? 나날이 발전해 나가는 덜렁다크 아주 좋아요. 그리고 제 외형은 여전히 강도 같군요.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고 일단 날씨는 따뜻하니까 나 돌아다니고 싶은 대로 열심히 돌아다닐게. 알았지? 먹을 건 많으니까 굳이 사슴을 캘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여기 길같이 생긴 게 있네? 그러게요. 이제 변기물 존맛탱이 아니게 됐어. 너무 슬퍼. 근데 그게 맞았어. 이게 맞는 거지. 원래부터가 이게 맞는 건데. 다리가 나왔... 어? 어? 잠깐만. 여기 팀버울프산 가는 길인데? 우리 이대로 팀버울프산 먼저 갈까? 발 닿는 대로 가다 보니 맞냐? 나 방금 뭘 내려놨지? 대충 만든 토끼고기 스튜. 컨트롤 밑으로 아이템 떨군 건 또 처음이네. 야! 팀버울프산 쪽으로 가고 있는 거 맞아. 아이씨 이게 맞나? 지금 가는 게 근데 여긴 뭐지? 이상하게 생긴 오브젝트들 있네? 이런 건 또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삼진 아웃 농장. 이건 먹고 저기 앞에 누가 봐도 동굴이 있을 것 같이 생긴 그런 안반이 있어요. 좀만 가까이 가서 확인을 해봅시다. 저기 건물도 너무 궁금한데 야 토끼한테 물어뜯겨서 늑대가 졌다. 대박. 여기 토끼 살고 있는데 늑대가 죽어있어. 늑대가 짐. 강하다 토끼. 나무가 되게 많네.
얘가 어딜까? 아니 뭐 동굴 있다며요 플레임님. 아 왜 있잖아 있잖아 있잖아. 휴 다행이다 없는 줄. 아무것도 없는 동굴인데? 재정비 좀 하고 가자. 왜 이렇게 다 찢어졌어? 소리. 밤 되면 여기서 하루 자고 가죠. 건틀이 또 찢어지기 일보 직전이고 가죽을 또 열심히 모아야겠네. 이런 때를 대비해서 가죽을 열심히 모아놨었건만 다 썼네요. 안돼 이거 모자. 모자를 소리를 못하네. 모자가 가장 찢어지기 쉬운데. 아이씨 모자부터 소리할걸. 천도 모자라네. 날씨 또 와이라실까. 아 왜이래. 물도 썩었고. 일단 밥부터 먹자. 야 팬케이크 만들어 놓은 건 정말 좋은데 빨리 썩네. 확실히 만들어 놓는 게 진짜 빨리 썩는구나. 물을 좀 끓일까요? 지금 요리 말고 말랩 뭐 있어요? 권총 사격 만렙일걸요? 나 냄비 없다. 이제 후라이팬으로밖에 못해. 이거 끓이고 이제 깡통도 활용을 열심히 해주자. 불 꺼지겠다. 나무 막대 열심히 넣어주고 나무 좀 캐와야겠는데? 물 마시고 어차피 요리 5레벨이면은 내구도 상관없지 않아요?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한데 기분이가 나쁘지 않아요. 어? 신선하고 따뜻한 음식 주인공도 먹고 싶을 텐데. 아니 살려주시라요. 야 이거 잘못해서 길 잃으면 이거 잣된다. 이거 그냥 안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니 정말 가까운 곳에 나무 하나 없어? 아까 엄청 많이 있었잖아. 여깄다 여깄다. 이거 하나만 캐가자. 45분 죽겠는데? 여기가 어디야? 살려줘 살려줘 살려줘. 점점 위험. 1시간 5분 2시간. 이제 중류된다. 야 큰일 날 뻔했네. 야씨 이제 물 1리터씩 밖에 못 만들어서 좀 노가다를 해야 되네. 밥 조금 남은 거 먹어주고. 토끼고기 스튜 내가 아까 다 먹었나? 햄 통조림 먹자 맛있겠다. 히힛 냠냠냠. 아이템들이 다 너무 맛있게 생겼어. 야 스팸이 우리나라에선 그래도 되게 인기 있는 햄이잖아.
근데 서양 쪽에서는 그 스팸이 되게 저급한 고기라고 인식이 돼 있더만. 먹고 남은 고기를 갈아서 만든 약간 그런 인식. 그러니까 우리는 고급 선물 세트로 파는데 말이야. 어? 음식 귀한 줄 모르고 근방진 서양 놈들. 꼭 숯 좀 챙기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맞아, 그게 다 밥을 안 먹어서 그래. 야, 밥만 있으면 스팸이랑 밥 한 공기 뚝딱이거늘. 스팸만 먹으려고 하면 좀 니글거리고 그렇긴 하지. 그랬나? 그렇네. 날씨가 좀 좋아졌나요? 아, 근데 슬슬 잠도 자야 되는데. 야, 이거 되게 그 뭐야, 이거 꿰맨 자국만 빼면은 진짜 푹신푹신해 보이지 않냐? 기존에 있던 침낭보다 훨씬 더 뭔가 진짜 따뜻해 보여. 쿠션감이 되게 좋아 보임. 이것들도 썩기 전에 빨리 먹어야 되는데. 아, 이거나 부수자. 5분? 나뭇가지가 없어서 화살을 더 못 만드는구나. 자자. 따뜻하네. 물 얼마나 있어. 아이고, 욕심이 아주 그득그득한 무게로구나. 아니 근데 나 왜 이렇게 지금 짐이 가볍지? 물을 4리터는 들고 있는데 되게 가볍네. 어, 왜 이렇게 어두워. 아, 좀 일찍 일어났구나 내가. 물 마시고. 너무 어두운데? 야, 횃불 어딨어? 아, 횃불이래. 모닥불. 숯 꺼내가야 돼. 숯 3개? 어, 지금 안개가 많이 껴있나요? 아닌데, 괜찮은데? 그냥 길 보이는 대로 쭉쭉 가보자. 궁금하다. 이런 데 둘러보지, 언제 둘러보냐. 여기는 진짜 맵의 끝인 것 같은데? 보통 이렇게 엄청나게 높다란 암벽 같은 것들이 있으면 여기가 이제 맵의 끝이라고 볼 수 있죠. 저기 전파탑 있는데 저기에서 아마 우리가 내려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죠? 저기서 고치고 이렇게 내려왔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왔던 게 지금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것 같으니까 저기로는 가지 말고 저렇게 높은 곳에 이정표가 하나 있으면 방향 잡기가 굉장히 쉽지. 지금 지역은 행복한 계곡입니다. 아마 울프산을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는, 저도 몰라요. 저희가 지금 어디로 갈지. 왜 안 올라가지고 난리야. 올라가란 말이야. 이 지도 한번 그리면 잘 그려지지 않을까? 그리고 난 얼어 죽겠지. Looks like I survived another night. Oh, yes.
여기서 내려가면 다리가 아작날려나? 괜찮을 것 같은데? 헛! 빠른 아이고 옷이 찢어졌다는데? 다른 것보다 옷이 지금 제일 문제인 것 같은데 뭐가 찢어졌지? 옷이 찢어진 게 양말이 찢어진 건가 지금? 딱히 찢어진 거 없는데? 양말이 찢어졌나 봐. 슬슬 먹을 것도 챙겨야 되나? 아니 아직 먹을 건 많아요. 아 이거 진짜 빨리 썩겠다. 이거 빨리 먹어버리자. 두 개 두통 쌈유발시키는 너무나 단 로즈이파이. 두통은 정말 순식간에 풀리지 않냐? 는 개뿔 한 시간짜리네? 그래도 뭐 영향을 많이 끼치진 않으니까요. 두통이 게임에 목재. 아 내가 지금 나무가 없어서 인벤토리가 가벼운가 보다. 숫사슴이네. 1.8kg. 토끼 덫과 불 붙일 수 있는 곳과. 뭐야 이거 고급 탕탕탕. 허니 이거 찢어버리자. 가져가서 연유 포크앤빈 정어리 통조림. 이게 뭐지? 4리터? 갑자기 개무거워짐. 행복의 무게. 스테이시의 포도소다수 존맛. 그만 먹고. 기름이 급유 한번 싹 해주고. 아, 좀 개인적인 바람인데 이 제리캔 옮겨 담기 좀 했으면 좋겠어. 이 통 무게를 무시할 수가 없어서. 무겁단 말이지. 4리터로 가득 채우고 이거 버리고 싶은데. 그냥 지금 버릴까? 버려. 목이 아깝고요. 수확 1,010개. 굿. 천이 10개를 얻었다? 이건 뭐 잡습니다. 바로 소리 들어갑니다. 양말은 지금 찢어져도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온도 0.5도 올려주는 양말이라 이건 안 고쳐도 되는데 이걸 고쳐야지. 아니, 요즘에는 수리하다가 실패를 하지를 않네? 나 레벨이 몇이냐? 수선 3렙인데? 뭐지? 그리고 말레비, 활쏘기, 리볼버 총기, 요리 이렇게 있네요. 시체 해체도 곧 5렙 찍을 것 같고. 이제 고급 탕탕탕 다 읽으면은 라이플 무기도 말렙 찍을 것 같은데? 그지? 와 총기 제작은 왜 이렇게 높냐? 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갑자기 맑아졌죠? 일단 계속 갈 길 가봅시다. 울프산 근데 어떻게 가요?
네가 울프산 가는 길이라며. 아니 난 그냥 방향만 얘기한 거고 가는 방법은 모르는데. 이거 어딜까? 저쪽으로 가면 되려나? 아 도망간다. 아 맞아, 나 이제 화살 앉아서 쏠 수 있지. 자꾸 깜빡깜빡하네. 앉아서 기어가가지고 앉아쏴를 탁 시전하면은. 어? 여기 길이 아닌가? 너무 높다고 생각 안 되니? 근데 진짜로 갈 수 없는 길이었으면 경사가 이렇게 완만하진 않겠지. 갈 수는 있을 거야. 가보자. 덜렁의 진정한 묘미는 이런 겁니다. 언제 날씨가 나빠질지 모르는 불안감 속에서 언제 부족해질지 모르는 소지품들을 가지고 언제 도착할지 모르는 목적지를 상상하면서 목적 없이 걷는 거, 정처 없이 걷다가 정말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인연을 만나고 생각지도 못한 사건 사고들을 겪는 그런 재미로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 다리 아작날 것 같아요. 살려주세요. 단풍나무는 지금 필요 없는데 우리가 필요한 건 어? 쏘지 말까? 지금 필요 없나? 쏘지 말자. 총알 아깝다. 덜렁다크 하면서 되게 지식이 많이 늘고 있어요. 제가 저번에도 연유가 너무 달아서 이렇게 따라 마시면 죽습니다 라고 했는데 서양 쪽에는 또 다른 종류의 연유가 있다며, 그냥 꿀꺽꿀꺽 마셔도 되는 그런 연유가 있대. 훨씬 덜 당도가 높은. 우리가 알고 있는 연유는 엄청 꾸덕하고 수분기가 적은 거잖아. 근데 여기 있는 통조림은 아닌가 봐. 그런 것도 있고, 꿩이 꿩 종류 중에 저렇게 희고 비둘기같이 작은 종류가 있다는 것도 이번에 처음 알았고, 저게 무슨 꿩이야 비둘기지 이러고 검색했는데 꿩이 맞았고요. 세상은 넓고 나의 지식은 너무나도 미미하니 아는 척하는 거 정말 꼴불견이죠. 아니 근데 나의 지식을 강단 있게 믿고 사람들이 만약에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을 때 그걸 고쳐주는 것도 되게 필요하지만 또 무조건 내 생각이 옳다라고 하는 거는 또 그게 제일 위험하잖아? 무식한 자가 신념을 가지는 게 제일 무섭다는 아주 유명한 속담이 있잖아요. 사람은 항상 겸손해야 되고 자신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언제든지 잘못된 것을 누군가 고쳐줄 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용기가 필요해요. 그래도 이번엔 니네가 잘못했어! 여기 동굴 있나? 동굴 있을 것 같이 생겼는데? 아니면 막다른 길인가? 되게 특이하게 생겼어. 길 구조가. 아우 경사가 너무 높아서 저길 더 탐험을 하고 싶은데 아마 몇 발자국 더 내디디면은 다리가 삘 겁니다. 경사가 너무 심한 곳에서 오래 있으면 다리가 뼈요. 우지직 하면서 얘가 갑자기 휘청합니다. 지금
없잖아. 어, 붕대가 없네. 이런 건 미리미리 만들어놔야 돼. 깜빡한다고 나중에. 천을 방금 얻었으니까 이거를 찢어가지고 이제 7개 남았고요. 자, 딴 건 몰라도 붕대는 진짜 갖고 있어야 돼. 우리가 뭐 만약에 진짜 피치 못할 사정으로 늑대한테 물렸다, 곰한테 물렸다 하면은 가장 문제되는 게 출혈이거든? 출혈? 출혈은 생명력을 정말 초고속으로 깎아먹는 디버프예요. 그걸 방지해주는 게 붕대고. 아이, 여기가 어디야? 가는 길 맞아? 희한하게 길같이 생긴 게 계속 나오긴 해. 늑대다. 아 맞다, 나 활 없지. 얘 한번 쏴볼까? 아 근데 얘 위력이 진짜 얼마나 센 건지 가늠이 안 되는데. 이건 일반 총이면 다 죽잖아 늑대는 이제. 어, 이 동굴 또 있고요. 이걸로 총 쏘기 너무 아깝지 않나? 이걸로 잡자. 어? 저기 에이 도끼! 아 옷 찢어졌어! 아니 쟤 왜 한 방에 안 죽지? 어? 2차전? 이거 봐, 얘는 한 방에 죽는데 쟤 좀 건강한 애였나? 아, 옷이 또 찢어졌어. 뭐가 찢어졌지? 아, 양말 찢어졌네요. 아, 바지 찢어짐. 잠시만요. 방금 히쁨이가 와가지고 희쁨이가 와가지고 좀 약간 탈이 나서 그거 해결하고 왔습니다. 근데 나 지금 어디로 가야 되니? 일단 동굴을 들어가 보자. 저기 또 동굴이 있네. 아까 어떤 분이 뭐 동굴 냄새 나냐고, 동굴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이게 안만 보면 딱 보여요. 덜렁다크 많이 해보신 분들은 이게 그냥 일반 암벽이고, 동굴 암벽은 무늬가 따로 없고 좀 색이 진합니다. 진하고 민무늬라고 해야 되나? 아, 이런 느낌이에요. 냄새까지 나면 참 좋을 텐데 제 컴퓨터가 그렇게 좋진 않아서 냄새까지 지원은 안 되고요. 썩은 음료수 맛있게 먹어주고. 포크앤빈 통조림은 이제 더 이상 썩지는 않으니까 요거 먹자. 질문이 있어요. 덜렁다크 초보자분들에게 전수하는 꿀팁 하나 있을까요? 아니 팁이야 뭐 영상에서 내가 엄청나게 많이 얘기하지 않니?
그 좀 되게 질문이 잘못됐어. 어떤 상황에서든 그냥 막 대표적으로 이것만 알면은 다 잘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게 없잖아. 모든 상황이 여러 가지가 주어져 있고 본인이 필요한 팁이 있을 텐데 그냥 덜렁다크 하면서 무난하게 그냥 뭐 팁 하나만 알려주세요 하면은 할 말이 없어. 그냥 일단 해봐야지. 게임을 해봐야지 뭐가 필요한지를 아니까. 그러면은 내가 알려줄 수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내가 뭐 딱히 조언해줄 게 없네. 그 되게 많은 분들이 저한테 방송에 관련해서도 되게 자문을 구하고자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내가 이러이런 거를 했는데 여전히 빛을 못 발하고 있다. 왜 그러냐 이렇게 물어보거나 방송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팁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전자 쪽이 대답하기가 더 쉽지. 이런 거를 시도를 해봤는데 잘 안 됐다. 그 원인이 뭘까? 하면은 그거에 대한 의견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지만 그냥 방송 잘하는 꿀팁 좀 알려주세요 하면은 네가 뭘 잘하는지 그런 것도 파악을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마냥 방송 잘할 수 있는 방법 알려달라고 하니까 알려줄 수가 없죠 그런 거는. 그리고 요즘에는 인터넷 사회잖아. 뭐든지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면은 기본적으로 인터넷 검색은 해서 기본 지식 정도는 쌓고 질문을 해야 돼.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질문해봤자 그거에 대한 열심히 답을 해줘도 몰라, 못 알아들어. 아예 지식이 없으니까. 항상 질문은 스스로 진짜 알아볼 수 있을 만큼 알아본 다음에 그래도 모르겠으면 이제 뭘 모르겠는지 구체적으로 그 질문을 잘 알아서 정리를 해가지고 질문을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그거에 대한 답변을 들었을 때 그거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도 더 쉽죠. 여기 우리가 정말 필요로 하던 바로 그것이 나와버렸군요. 왜 개구리 소리가 들리지? 아 이게 꽝 소리인가? 자작나무 껍질. 화살의 중요함을 다시금 깨달았으니 이걸 열심히 말려서 화살을 또 만들자. 아 근데 너무 많이 들고 가는 것 같은데 지금 무게가 45kg? 왜 이렇게 무거워? 뭘 이렇게 미련하게 들었어? 이게 미련하네. 물도 좀 미련한 편이고. 이거 하나 먹자. 깔끔. 날씨가 좀 안 좋아지고 있네요. 괜찮겠지? 좀 뛰어볼까? 찾아버렸다. 울프산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찾아버렸어. 딱 나와버렸어. 저기 부서진 집과 곳간 그리고 밧줄이 있는 바로 이곳. 그래요. 여기를 올라가면은 웨울프산이 나옵니다. 문제는 지금 내가 너무 무거워.
고개 정리를 좀 해야겠는데? 일단은 리볼버 탄약 게이드기고요. 무게를 정리해야 된다고 했는데 바로 무게 더 늘려버렸고요. 왜 이렇게 맛있는 것들만 잔뜩 있냐? 지금 패치가 돼서 바뀌었을지 모르겠는데 원래 여기에 방공호 하나 있거든? 있네. 근데 여기는 아마 텅 비어있을 겁니다. 과연? 일단 오늘 밤은 여기에서 보내고요. 뭐가 많이 나오는데? 저 신발도 찢어야겠다. 가죽을 얻어야 되니까. 이 정도면은 굉장히 괜찮은데? 거지가 아닌데? 벙커가? 솔직히 진짜 이 정도면 있을 거 다 있는 거다. 천도 찢어주고. 야 잠깐만, 이러면은 랜턴 기름 먹잖아요. 옷! 멍청한 것.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야, 여기에서 활만 안 들어가자, 그러면. 불 끄고. 여기에서. 묘목을 내려놓고. 무게 정리를 좀 합시다. 그러니까 작업대도 있잖아. 지금 너무 최적인데? 우리 책도 있으니까 여기서 천천히 읽다가 가면 될 것 같아. 일단은 다 찢어버려. 건조시킨 가죽 두 개. 좋고요. 이건 하나 주네. Something's making me feel really tired. 피곤해. 내가 지금 신발을 찢고 있는 건지 내 다리를 찢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 철편도 지금 너무 많이 들고 있다. 이렇게 세 개 있으면은 성냥을 아예 버려도 되겠는데? 일단 목이 마르고용. 자자. 아니야. 12시간 내리 자고. 음료수가 은근히 무게를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꾸역꾸역 먹어주고. 하룻밤 자고 일어났더니 30몇 프로였던 신선도가 24%로 줄었네. 캔도 지금 보니까 무게 대비 칼로리가 굉장히 비효율적이다. 이거 옥수수 통조림은 그냥 빨리빨리 소비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근데 수분이 많이 오르네. 그런 장점이. 무게 대비 얼마나 안 좋은 편이냐면, 자, 지금 0.3kg에 300이지? 이게 정어리 통조림만도 못해요. 이거 0.1이거든요? 올라가는 정도도 비슷할걸? 근데 얘는 수분이 좀 다르는구나. 자. 배를 채웠고 이제 아침이 됐어요.
근데 너무 오랫동안 여기 방공호 안에 있으면 또 밀실 공포증이 걸릴 수 있으니까. 날씨 한번 확인해주고. 상태가 괜찮네. 좀 풍속이 너무 세요. 기온 자체는 그렇게 안 높은데 이렇게 숨어있으면 체온이 오르죠. 여기에 쭉을 해가지고 책을 읽어줍시다. 마를 때까지 그래도 3일 정도는 버텨야 되니까. 미션 모임. 흘림의 쾌유를 빌며 캐릭터에게 항생제 먹이기. 가벼운 질병 걸리고 낫기? 나 이제 질병 걸릴 일이 없는데. 그래도 뭐 인생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미션은 받아놓고. 한 4시간만 읽자. 나 이제 근데 질병 걸릴 일이 없어. 항생제는 뭐 체했을 때나 먹는 거잖아, 그지? 요리가 말렙이라. 방공호의 아이템을 좀 버리고 갈까? 불필요한 것들? 일단 아이템을 좀 버리자. 소리를 좀 할까요? 일단 모자. 이 정도면 다 된 것 같은데. 뭘 버리지? 야 우리 숫돌이 없다. 야 도끼 부서지기 일보 직전인데? 총기 소입도 하고. 걱정하지 마세요. 울프산에는 없는 게 없습니다. 진짜. 낚시 팁업 내려놓고 가자. 총기 수입도 다 했고. 활도 버리고 갈게요. 0.5kg. 무겁지. 이렇게만 했는데 무게가 많이 줄었네? 음식 조금만 내려놓고 가도 될 것 같은데.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야, 이거 왜 썩고 있냐? 1% 줄었는데? 아까 7%였는데? 통조림 주제에 왜 썩고 있지? 통조림도 원래 썩나? 엄청 천천히긴 하지만 썩나? 복숭아 통조림 내려놓고. 연유 버리자, 무겁다. 더 이상 버릴 게 삼나무 장작이 있었네? 그리고 됐다! 이제 빠르게 잠들고
지금 장작이 버렸다고 지금 삐진 거야 너네? 야 스트리머가 장작 때문에 진행을 못한다는데 어? 장작이 버리는 게 뭐가 어때서? 영광인 줄 알아야지. 오케이 올라갑시다. 자 이제 가볼까요? 화살을 만들진 못했지만 화살을 만들 때까지 너무 기다리는 시간이 지루할 것 같으니까 일단 울프산 가자. 울프산 갔다가 돌아오면서 다시 가져가지 뭐. 아니 근데 우리 목표가 너무 순식간에 바뀐 거 아니야? 에이 모르겠다. 원래 길 가는 대로 길 닿는 대로 가는 거지 뭐.